라디오 부스에서 열리는 라디오 버스킹.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주에 이어서 서영은 씨가 또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자, 서영은 씨, 아, 지난주에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쉽게 정말 얘기 많이 못 나누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영은 씨. 아,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지냈고요. 네, 열심히 어떻게 지내요? 요즘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운동하세요? 뭘 하나 싶겠지만. 아, 왜요? 굉장히 많은 운동, 일주일에 세 번씩 아.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아, 필라테스. 아, 좋죠. 아니, 효과는 미미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버스킹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래로 문을 열어주실 건지요? 네, 오늘 또 LP카페에 어울리는 곡으로 재즈곡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아우, 너무 좋죠. 오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왠지 여러분들이 정엽 씨를 바라보는 눈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전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바람으로? 네, 그런 바람으로. 원래 네. 그 결혼식 때 제가 축가로 많이 부르는 곡이에요. 아, 너무 딱이겠다. 네, 결혼 앞두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들려드릴까요? 자, 그러면 서영은 씨가 부르는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서영은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듣고 오셨습니다. 아, 서영은 씨가 라이브로 불러주셨는데, 와, 마치 여기 뭐 약간 지금 뉴욕의 어떤 카페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네. 장엽의 LP 카페가 오늘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 계속 따라 불렀어요. 뭐, 가사도 잘 몰라도 그냥 아, 이 노래 멜로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따라 불렀는데 아, 어쨌든 지난주에 너무 짧아서 아쉬웠는데 네.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고효율적으로 거의 떠미듯이 보냈거든요. 노래를 하고 네. 한 10여 분 만에 곡을 하고 대장을 해서 굉장히 그러게요. 빠른 하루였다. 네, 그때는 저희가 더 방송 초반이라 네. 시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그 서영은 씨께 많이 또 할애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강은희 씨가 우와 지난주 너무 짧아서 아쉬웠는데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짧았다고 아쉬웠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네. 네. 김지현 씨는 지난주보다 예쁘시네요 하셨는데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역시 네, 필라테스 오늘 필라테스 아, 예. 네. 역시 잘하고 있어. 네. 최은정 씨 와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은 사실 살짝 칼칼해서 네. LP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 목소리에서 근데 너무 부드럽고 네. 약간 틀어놓은 것 같은 네, 음원 같은 목소리셨어요. 라이브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저 별로면은 그냥 얘기 안 하거든요. 아 알죠 네. 성격. 네. 어떻게 아는구나. 장난 농담이에요. 네. 네. 최은정 씨가 이런 게 바로 LP 카페의 묘미 아니겠어요. 멋진 노래 불러줘서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야, 좀 읽어주세요 또. 아 오세미님이요. 너무 좋다. 영은 언니 진짜 목소리가 사랑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사랑. 사랑이라는 말. 네 0202님 시원하게 맥주 한 캔 하는데. 맥주를 와인처럼 만들어주시네요. 아 서영은 씨 나도 I love you.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맥주가 뭐 와인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거야. 지금. 아 감사합니다. 흠뻑 취하시길. 네. 아니 근데 원래 그 재즈한 스타일의 노래를 많이 커버하셨었죠? 원래 재즈 보컬로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니. 예, 네,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나오게 생겼네. 네. 뭐 어떤 곡들이 있었죠? 뭐 아주 짧게라도 들려주신다면. 뭐 카페에서 많이 불렀던 곡들은 뭐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뭐 Fly me to the moon 이런 거였었고. 야, 가수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우 잘한다. 또 뭐 좀 들려주세요. 네. 너무 듣고 싶다 계속. Rainbows and roses and whiskers and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이런 아니 서영은 씨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그 가요 커버보다는 네. 그 아주 명곡들 많잖아요. 재즈 유명 넘버들을 아니죠. 한번 커버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좀 새롭게 또 서영은 씨의 목소리 또 새롭게 들리네요. 또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는 계속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여지껏 네. 못 하고 있었어요. 쉽진 않죠. 네 맞아요. 이제 만들어서 LP로. 아, 얼 LP로 요즘 사실 LP 많이 내잖아요. 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 그러면 저희 LP 카페에서 서영은 씨의 재즈 뭐 볼륨 1 네. 뭐 이런 거 한번 틀어보고 싶네요. 괜찮네 많이 나오겠지? 어때요? 뭐 지난 주에 비해서 LP 카페의 분위기가 좀 어떤지 서영은 씨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주에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 되게 궁금한. 그런 네. 느낌들이 많았는데 정말 네, LP를 눈동자에 영혼이 없었죠. 이렇게 좀 네. 뭐랄까 새로운 걸 도전함에 있어서 어떤 급박한 느낌. 네, 급박한 느낌. 네,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밀려왔다. 네, 뭐 이런 생각. 뭐 서영은 씨를 봤는지 누굴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제가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어떻게 저런 걸 계속 진짜 실시간으로 LP를 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미쳤어요. 제가 볼 때 대단합니다. 네. 네, 미친 방송입니다. 네. 대단한 방송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 LP 카페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 기대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기대가 많아요. 네, 예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긴 해요. 네, 진짜 트냐고. 네, 진짜 트냐고. 진짜 트냐고 이런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제가 직접 목격했다. 정말 튼다. 그리고 이거 쉬운 일 진짜 아니다. 네.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해주고. 근데 서영은 씨가 또 학창 시절에 LP 카페 뭐 음악다방 가본 적 있으시겠어요? 예, 저는 뭐 틀기도 방송반을 했기 때문에 틀기도 많이 들었고 네. 가보면 항상 그 예전에는 다 있었어요. 사실 LP 카페들 다 있었고 가면 뭐 DJ들도 있었고 네. 네, 좀 생각이 나네요. 뭐 이렇게 요청하면은 뭐 이런 거 이런 거 틀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틀어주시기도 하고. 야, 참 그때에는 어떤 곡들이 신청곡들로 많이 뭐 신청을 하고 나왔었나요? 네, 뭐 팝들도 많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변진섭 선배님 네. 곡들 참 많이 신청들 했던 선배님이 될 줄 몰랐죠. 선배님이 될 줄 몰랐죠. 그쵸? 맞습니다. 박학기 선배님. 아, 야. 네, 이런 분들 정말 고즈넉하게 삶을 사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고 좀 깜짝깜짝 놀랐던 네. 기억들이 나네요. 아니, 저도 LP 카페 운영하면서 그 예전 곡들 트니까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추억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네. 많은 분들도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참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어젠 또 뉴키즈 온 더 블락을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네, 아 좋아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또 서영은 씨의 라이브를 바로 또 이어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곡은 SBS 드라마 첫사랑 OST였어요. 맞아요. 네, 내 안의 그대라는 곡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자, 이 곡도 한번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은 씨의 내 안에 그대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슬픔은 없을 것 같아요. 우산 없이 비오는 거리를 걸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가 왔잖아요. 그대와 내가 마주쳤던 순간 나는 내가 나인 게 너무 행복하죠. 그대가 날 보고 웃을 때 난 모든 세상에 감사해요. 난 괜찮아요. 혹시 어려워 마요. 다시 혼자가 된다 해도 내 안에 그대 있음이 나를 살아가게 할 테니 그대가 날 지킬 테죠.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 났나 봐. 그때만 생각하면 터질 것만 같아요. 어떡하죠. 나는 그대 눈물
어떡하죠? 첫사랑은 슬퍼다는 데 다 지금 누구라도 사랑하고 올까요? 어떡하죠? 사랑만은 너무 아픈데 이별은 난 모를래요. 와, 저도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서영은 내 안에 그대. 김유진 씨가 드라마 OST 퀸 강림하셨네요. 내 심장이 고장 나네요. 황명신 씨는 짝사랑할 때 이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제 심장이 다시 고장 났나 봐요. 아릿한 감정이 다시 좀 올라오시나 보다. 그죠? 아, 감사합니다. 김귀희 씨는 와, 제가 최고로 제일 좋아하는 가수 두 분이 한 화면에 나오시다니. 저는 오늘이 생일이네요 하셨네요. 오늘 며칠이죠? 네. 네. 20번. 네, 생일로 기억해 주시고요. 김완중 씨는 서영은님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너무 잘 어울려요. 피아노 소리인지 영은님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너무 멋져요 하셨는데, 이야, 와. 대단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아, 가수들이 원래 악기이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참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미 씨가 왠지 느낌이 창밖에 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 것만 같대요. 어쩜 이리도 목소리가 감미로우신지 너무 좋네요. 어쩜 그래요? 남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죠? 네. 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둘이서? 아니 이제 그 서영은 씨는 학창 시절에 즐겨 들었던 라디오 있으시죠? 저는 별밤. 문세 선배님 별밤. 저도 네. 그리고 밤의 디스크쇼 이종환의. 아, 이종환. 밤의 이종환의 디스크쇼. 밤의 디스크. 네. 오, 네. 얼추. 네, 얼추. 네. 얼추 나오네요. 네. 와.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공개 방송을 한번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아, 저도요. 항상 뭐 테이프로 녹음만 네. 했었지. 맞아요. 녹음을 네.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녹음 그렇게 많이 했어. 아, 그리고 그거 녹음해서 다 누구 선물해주기도 하고. 아, 맞아요. 네, 좀 이것저것 써가지고. 믹스테이프의 원조였죠. 그렇죠. 그때가. 네. 엽서도 보내고 그러셨겠어요. 그 예쁜 엽서전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죠. 저 갔었어요. 갔어요? 네, 갔어요. 전시회. 삼성동에서. 네, 맞아요. 흑스에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좀 네. 많이 써봤거든요. 네. 몇 번 써봤는데 당첨이 안 돼요. 아, 안 되더라고요. 저 예전에 별밤에 친구들 시켜가지고 엽서 5장 해서 이렇게 그 뽐내기 신청을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출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별밤 뽐내기? 네. 그래서 5장을 보냈어요. 친구들 다 시켜가지고. 네. 참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네.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갔나요? 나가지 않아요. 네, 방송을 탔어요. 네, 뭐 거기서 순위에 들질 못했죠. 네. 얘기를 또 지난번에도 했는데 어쨌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서영은 씨와 함께 네. 또 LP를 한 곡 들을 건데요. 아까 또 그 음악다방에서 서영은 씨도 뭐 이 노래를 뭐 변진섭 선배님의 노래를 신청했다고 네. 하셨는데 자, 그래서 변진섭의 LP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오랜만이다. 새들처럼 같이 들을게요.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서영은 씨와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서영은 씨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계속. 자, 서영은 씨는 LP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LP 하면은 다른 것들은 뭐 CD나 MP3는 사실 실체를 좀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실체 만져진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CD도 그렇고 뭔가 좀 차가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P는 내가 일단 만지면 내 온기가 얘가 내 온기를 아는 것 같은. 어 그래서 저 맨날 네. 틀 때 막 네. 너무 뜨끈뜨끈해가지고. 네. 데일 정도로. 네.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그렇죠. 이 따끈함, 그 따뜻함이 이렇게 좀 그렇죠. 서로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것 같은 느낌. 얘가 나를 알고 내가 얘를 알고 이런 느낌이 LP가 아닌가. 그 매력인 것 같아요. 따뜻함이란 LP의 따뜻함이라는 이 정서를. 요즘 그 LP 세대가 아닌 친구들도 그걸 같이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뭐 신기하기도 하면서 역시나 그 취향들이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 그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뭐 옛날을 막 더 찾아 듣는 맞아요. 친구들도 있고 뭐 제3세계 음악을 듣는 친구들도 네.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LP도 또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그러면 서영은 씨가 추천해 주실 곡을 네. 추천해 주신 곡을 한번 들어볼 시간이에요. 아 네. 어떤 제가, 곡을 또 LP로 들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분을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에도 갔었어요. 정말 거금을 들여서. 와. 네. 그게 한 와 진짜 그럼 어디서 있었어요? 어느 쪽에서? 저희 집 쪽이었었는데. 네. 이제 도곡동에 있는 어떤 네네. 극장에서 네. 정말 거기 사실은 뭐 수영장 있고 이런 어린이 극장 약간 그런 문화센터 같은 그런 문화센터. 곳이었는데 거기서 문센. 컸어요. 네, 문센. 네. 문센에 아주 큰 강당이었었는데 거기에 네. 오셔가지고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데요? 조화문 씨입니다. 저도 조화문 진짜 좋아했거든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조화문 씨 좋아했죠. 네. 그분의 이제 공연 갔을 때 저한테 해야를 부르실 때 해야 네. 뜨라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떠라 하실 때 제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 나만 일어나 저하고 이제 친구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시절에는 이렇게 막 기립하고 그러는 별로 없었어요. 네. 되게 조용했고 되게 네. 얌전했고 네. 근데 정말 원래 저도 조용하고 얌전하던 학생인데 안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냥 벌쩍 일어나서 기립을 했더니 굉장히 엄지손가락을 쫙 치켜 들어주시면서 막 이렇게 제가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연 때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하죠. 아, 그 네. 느낌을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그랬던 걸 계속 상기하기 싶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수들이 사실 콘서트장에 가면 아 저런 거 되게 멋있더라 하면 꼭 그 무대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와, 그 어떤 곡이에요? 그러면 조화문 씨 오늘 같이 들을 노래는요? 그래서 제가 리메이크도 했었는데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아, 이 노래를 또 리메이크도 하셨었구나. 그랬죠. 네. 네. 깊은 울림이 있는 곡이죠. 네. 아, 저 이 노래 저 되게 오랜만에 들어서 저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조화문 내 마음 아시는 당신께 들으면서 서영은 씨와는 오늘도 여기서 아쉽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또 나와주실 건가요? 그럼요, 불러주세요. 뭐 필라테스 하시다가 또 예. 힘드시면 또 두바이 갔다가 또 잠깐 시간 나시면 네 LP 카페 한번 들러서 차 한잔 하고 가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카페 부주인장. 자, 오늘 나와주신 고맙습니다. 나와주신 서영은 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영은 씨의 네, 추천곡이죠.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조화문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러.